과학과 관련된 학교 및 연구단지, 관련 기업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대한민국의 과학 메카, 대전. 이번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연구기관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공학 기술자 엄나공입니다. 예, 반도체 공학 기술자는 전자회로를 전자기기에 장착하기 위해서 직접 회로를 설리하는 그런 과정과 제조하는 과정, 검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접 회로는 전자기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서 휴대폰, DTV, 냉장고 등에 핵심적으로 장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정의하기엔 뭔가 복잡해 보이는 직업. 하는 일을 자세하게 물었다. 세계적으로 이런 직접 회로 분야의 기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또 소비자의 요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제품 자체의 수명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직접 회로를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차세대 휴대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더 저렴하고 빠르게 동작하는 그러한 반도체 설계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도체 연구가 아닌 보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반도체 공학 기술자. 주인공은 왜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일까? 제가 어렸을 때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볼까라는 호기심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까만색의 부품 같은 게 이제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설계하는 일이 결국 반도체 직접 회로를 설계하는 일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에 따라서 제가 이 직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주인공, 어떤 작업 중이신가요? 아, 예. 지금 하는 일은 저희가 설계한 회로를 PCB 상에다가 올려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회로가 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제대로 된 영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인공.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닌 듯하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산업체로 전달이 돼서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저기 많이 팔리게 되고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기쁨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분야인 만큼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반도체 분야는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거의 날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 그런 기술이 호기심도 나지만 또 그런 걸 계속 배워야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주인공. 우리가 평소 많이 봐왔던 장면인데 이렇게 갈아입는 이유는 뭘까? 아, 예. 반도체 제조하는 공정은 아주 깨끗한 환경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먼지가 전혀 없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 몸에 붙어있는 먼지를 가리기 위해서 이러한 방지복을 입고 머리에다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으로 기쁘게 근무한다는 주인공.
주인공 같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설계와 검증 부분을 종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좋고요. 제조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공학과 내지는 재료공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문 분야인 만큼 관련 전공이 필수인 반도체공학 기술자. 그렇다면 전공 외에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반도체 공학 기술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질은 반도체에 관련되는 기술이 새롭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 동향을 꾸준히 주시하면서 자기 실력으로 성화시키는 그런 노력과 도전정신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타 산업과의 융합을 시도하는 그런 또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급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은 부족한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반도체 공학 기술자의 수요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전문가로서의 위상 또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이끄는 직업, 반도체 공학 기술자이다.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종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를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현재는 반도체 생산체제의 고도화로 제품의 다양화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전기공학, 통신공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한데 연구나 개발 업무 종사자 중에는 대학원 이상을 졸업하고 진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등 수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 기술자는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공학 기술자는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벤처 업체를 창업하기도 하고 기술 컨설팅, 기술 영업 등의 분야로 진출하거나 아예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신기술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기술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데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동향과 변화에 관심을 갖고 발전이 예상되는 기술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공학 기술자였습니다.